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둘로 쪼개진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는 기업 분할의 개념과 투자자들의 대응법. 오늘 8호2에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는 이제 새해 첫 녹화라서 그죠. 올해 좀 증시 전망을 먼저 좀 들어보고 한번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예, 올해 이렇게 정부가 바뀌잖아요, 사실. 네. 대통령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정부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정부가 좀 바뀌면은 항상 많은 정책을 내요. 약간 무슨 서민 정책도 많이 내고 중소기업 정책도 많이 내고 뭐 수출 드라이브도 걸고 막 이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실행을 하고 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간은. 그래서 신정부가 출연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역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좀 좋은 기운이 있다. 예. 뭐 테마주를 떠나서. 테마주를 떠나서 일단은 SOC 예산이라고 해서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많이 저기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좀 업됩니다. 업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약간 업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네. 좋습니다.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 저희에게 강의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업 분할에 대해서 좀 강의를 네. 좀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기업 분할의 개념과 기업 분할을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52 송기훈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랭 기운이라는 큰 회사 안에 호랭 엔터, 호랭 교육, 호랭 페이. 예예 예.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가지고 새로 상장을 시키면은 IPO를 한다고 그러죠. IPO를 해가지고 새로 상장을 시키면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이 되는 거고 이 자체에서 그냥 이 회사를 갖다가 분할을 하는 거예요. 큰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을 갖고 있으면 반씩 나눕니다. 반씩 나눠서 상장을 해서 A하고 B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머지는 지주회사 또 독립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은요, 대부분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장점은 자금 유치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신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금을 수요를 합니다. 자금을 유치해서 그걸 갖다가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 회사가 있잖아요. 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밑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을 투자를 받으려면 그 전체적으로 자금을 투자받아서 분할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사업부를 떼어내가지고 자금을 유치하려면 그 사업부에도 집중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성장산업, 신사업 이런 데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이용해서 회사를 갖다가 나눕니다. 올해 증시 전망, 예, 저희가 또 들어봐야죠. 자, 연초부터 좀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불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무서워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초중반까지는 시장은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플레가 높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뉴스를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다.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냅두면은 사실 버블이 생기는 거죠. 즉,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경기 회복 국면의 초입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 증시는 전년도에 꼴찌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경기 부양 국면이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좀 예측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건 어떤 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총론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세세하게 좀 강론으로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분할이라는 주제인데 기업 분할. 그러니까는 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보고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다? 매매 전략까지 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기업 분할을 주제로 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카카오톡 852 심우재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할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개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뭐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쪼갠다. 근데 분할의 종류는 뭐다? 두 개가 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두 개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뭐냐면은 물적 재산을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 세로로 쪼갠다. 어? 세로로 찢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적 분할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적 사람의 지분을 나누는 거고 가로로 찢는다. 일단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떼어내는 거예요. 어느덧 회사 하나 사업부를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거예요. LG화학. LG화학이 100만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는데 아마 60만 원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최근에. 가정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장남이나 장녀가 분가해버린 거예요. 신체소득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저하된 거죠. 그리고 그 빠져나간, 분가한 배터리 사업부가 1월 달에 상장을 해, 이번 달에.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은 정해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걸로 상장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 가치를 약 10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조.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LG화학에서는 그만큼 100조 원이라는 게 빠져나간 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LG화학은 당연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일어났을 때 주가는 반드시 변동이 일어나요. 그 변동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죠. 그 LG화학 이제 투자하셨던 예. 분들은 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따로 이제 그쵸. 떨어져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LG화학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 왜냐면은 인적 분할이 되면은요, 효성 그룹주를 갖다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4개 회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만 원을 갖고 있던 거를 4개로 나눠서 다 줘요. 주식을. 효성이라는 걸 25% 갖고 있고요. 100에서 나눠서.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25. 그 다음에 효성 TNC 25.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주식을. 근데 이 물적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 주주는 아무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새로 IPO를 해가지고 신규 공모를 해버려요. 이게 신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한테 어떤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보통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다. 아니면 예정이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정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물적 분할 공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팔아라. 팔아라. 네. 보시면 여기 보면 LG화학 있죠, 그죠? LG화학 있고 밑에 쭉 있잖아요. 사업부가 있어요. 전지 사업부를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이 밑으로 들어가죠.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 첨단 생명과학 있고 하나가 생겨요. LG화학이 이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해서 이제 이게 모회사가 되는 거고 밑에가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 동시상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모자 동시상장을 했을 때 개인 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제한하는 모자 동시상장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도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LG화학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네. 세계 1위잖아요. CATL 네. 빼고. 걔네는 이제 중국에서는 1위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LG화학 1위거든요. 그것 때문에 투자했는데 그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LG화학에서. 떼어버려서 새로 회사를 만드니까 여러분 같은 그러면 LG화학에 투자할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할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존 주주는
흔히 말하는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공매도와 함께 굉장히 원성이 많은 그런 문제가 좀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미국에는 이 모자 상장을 동시에 잘 안 해요. 이 동시 상장했을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단 소송을 많이 걸어요. 집단 소송 걸었을 때 굉장히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소송 거는 거 아시죠? 그게 무서워서 동시 상장을 못 해요, 사실은. 그리고 동시 상장 얼마 전에 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럴 때는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시 상장하더라도 기존 주주한테 피해가 없게 많이 배려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이 동시 상장 얘기나 이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주식을 건드리시는 게 안 좋아요. 무조건 팔고 그 상장하기까지 건들지 마세요. 물적 분할은 뭐다? 자, 우리가 이제 LG화학이 제 요즘 화두가 되니까 LG화학을 샀어요. 근데 왜 샀어?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샀다고. 화학 사업부도 있지만은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샀는데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건 뭐야? 이거를 밑으로 쪼갠다는 거야. 이 배터리 사업부를 100%니까 똑같잖아, 사실, 그죠? 밑으로 이렇게 빼내서 신설회사를 만든다는 거야, 밑으로. 이게 물적 분할이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어때?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는 거지. 왜? 그대로 있으니까, 100% 있으니까.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다? 일단 쿠션을 하나 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이 물적 분할한 후에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재상장시킨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을 샀는데 얘는 이걸 재상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분이 100%가 아니라 뭐야?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뭐냐면은 희석이 된다는 거지. 원래 100%였는데 그리고 나는 이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이거를 다시 상장시키면 그걸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아요. 왜? 이 배터리 사업부는 돈이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딸려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이거를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안 돼. 주주 입장에서는 뭐다? 나는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샀는데 이거를 이제 상장하잖아요. 이걸 하면 이건 껍데기만 남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 기존의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어땠다? 결론. 빠졌다. 왜? 많이 빠졌었네요. 그렇죠. 왜? 이거를 보고 샀는데 이거를 떼서 상장한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서 상장시킨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다. 물적 분할은 이제 기존 주주들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악재다. 그렇죠. 예. 그래서 LG화학이 어땠다? 자, 2020년도 9월 달에 물적 분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달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작년 내내 빠졌죠. 네. 왜? 이 상장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LG화학을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왜? 파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지.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조만간 상장이 되죠? 그걸 사면 된다는 거지. 그걸 사려고 다 팔고 그렇죠. 옮겨가는 거. 네, 그러니까 기존에 물적 분할 어땠다? 악재로 인식이 됐다. 왜? 핵심 자회사를 따로 상장을 해서 판대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에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똑같아요. 왜? 이것도 배터리 사업부가 있잖아요. 얘도 작년 8월 달에 물적 분할 했어요. 왜? 또 투자 자금을 모으려고 상장을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빠지다가 12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게 키포인트죠. 새로운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겠어요? 물적 분할을 무조건 막지는 못하겠지만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동의를 얻어. 배당을 준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자, 나는 반대라니까 야, 니네가 내 거 사가. 이 비싼 값에 사가.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반대라니까. 그전에는 반대라도 아무 수단이 없어. 그죠? 당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기존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 내 주식을 이 가격에 사가, 나 팔 거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 말고 기존 주주들 먼저 할 거야.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 지신 그런 물적 분할은 힘들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다시. 거죠. 그죠? 아. 왜 눌려 있었으니까. 왜 SK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20조밖에 안 되는데 이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3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랐는데 물적 분할한다고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기존의 물적 분할은 힘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건 뭐야? 투자 아이디어. 다 물적 분할할 회사를 들어가 본다. 자, 기존에는 물적 분할한다고는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을 안 한 회사들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많이 빠졌다는 거지. 저평가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물적 분할 이슈로 많이 빠진 회사를 찾아보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인적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인적 분할하는 경우가 지주사로 바꾸려고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이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하는 회사가 뭐냐면 효성 그룹 아시죠? 효성 TNC가 이 효성에서 인적 분할되고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효성 TNC만 올라갔냐? 아니죠. 거기서 분산 효성화학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사했던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를 유일하게 만듭니다. 이 탄소 섬유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수소차 탱크, 연료 탱크. 여기에 주로 많이 써요. 그래갖고 독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효성 첨단 소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면서 이 세 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적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공시하면 분할하는 회사 있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분할하고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 지주사 지분을 정리해가지고 신선되는 사업부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인적 분할하면 나눠준다고 그랬죠, 주식을. 25%씩, 4개로 나누면 25%씩 주잖아요. 그럼 25%를 빼가지고 나머지 3개 25%씩 내다가 분할해서 놓으시면 돼요.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효성이라는 회사, 이게 효성이 4개 회사로 분류가 됐어요. 이게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대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계속밖에 안 갔어요. 보시면 상장하고 확 빼버려요. 그죠? 주가가 상장하고 지주사 역할하니까 확 빠지죠. 밑에 효성화학은 올라가죠. 상장한 날 하나는 확 급락하고 하나는 효성화학은 올라갔어요. 사업회사는. 그리고 거의 다섯 배가 올라갑니다. 고점까지. 효성화학이라는 회사는. 자, 다음 효성첨단소재도 마찬가지죠.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상장하고. 마찬가지로 효성TNC도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효성은 어떻게 됐어요? 한 배 반. 그것도 상장하고 한참 있다 올라간 거죠. 지주회사 하니까 빠져버려요, 보통. 그래서 동시 상장을 하면은, 인적 분할 상장하면, 상장하는 날 정리를 하세요, 시가. 정리를 해가지고, 신설되는 사업회사를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그 인적 분할은 뭐야? 자, 옆으로 쪼개, 옆으로. 아까는 밑으로 쪼갰죠? 네. 이거는 옆으로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두산이라는 회사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세 사업, 세 개의 회사로 쪼갰어. 나는 이 세 회사를 동시에 갖는 거라고. 아까는 어땠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못 가졌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 좀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쪼갠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할이다. 이 여러 가지 이 백화점식 사업부가 있는 회사는 기업가치를 못 받는다. 왜?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좋은 사업부가 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PR을 낮게 받았는데 이 쪼개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성장 사업부의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이라는 회사를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 이 두산이라는 회사는 정체성이 엄청 불분명해서 사업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뭐 두산타워에서 유통도 하고
뭐 기계 사업부도 있고 또 여기 말하는 뭐 수소 사업부도 있고 뭐 여기 말하는 IT 쪽에서도 OLED 소재랑 뭐 2차전지 전지박.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사업부는 있는데 이게 저성장 산업까지 뭉뚱그려가지고 회사가 저평가를 받았다고. 그 PR을 낮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 분할 전에 우리가 두산을 들고 있었으면 분할 후에는 뭐야? 이 세 가지 회사를 동시에 판다 그랬죠. 주식을.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전의 기업 가치보다 얘들이 올라서 기업 가치가 커지면 우리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쪼갰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두산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와 퓨얼셀을 쪼개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얘들이 시가총액이 확 올라갔어. 전체 시가총액 합이 어떻게 돼요? 1조 8천억에서 7조 8천억까지 5배 올랐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 수소 사업부와 뭐예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부를 떼어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얘들이 가치가 엄청 올라갔다는 겁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떼어서 파니까 OLED 소재와 2차 전지 전지박 회사인데 자 쪼개서 상장을 해버리니까 뭐야? 시가총액이 30배가 늘어버렸어. 그리고 두산 피얼스야. 이 수소 사업부도 이 쪼개서 그냥 수소사 회사라고 하니까 PR은 뭐 50배, 60배까지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뭐야? 16배가 올라버렸다는 거지.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 회사에 이 성장 사업부를 쪼개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뭐야?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는 거야. 기존 회사는 PR 10배밖에 못 받았는데 얘들은 50배, 60배까지 만드니까. 그래서 뭐다? 분할 전에 시가총액보다 분할 후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다 아까 5배까지 올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부로 뭉뚱그려 있어가지고 이 저평가를 받는 회사가 인적분할한다 그러면은 사라는 거죠. 사고 나서 재상장을 하면 어떻게 된다? 지주사는 팔고 사업회사는 사라는 겁니다. 첫날.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송기훈 전문가님의 와일드카드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오늘의 핵심. 오, 코로나? 네, 코로나 오미크론. 그죠? 이 오미크론이 사실은 이 변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변이가 많은데 치명률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에, 그죠? 10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 봉쇄는 없다고 해요. 경제 봉쇄를 안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행. 그죠? 1순위가 여행일 거야, 아마. 여행만 가려고 지금. 코로나만 잠잠하면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땅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레저 업종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오늘 갖고 온 게. 궁금하시죠? 아, 너무 궁금합니다.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 보복 여행 너무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금만 틀리면은 네, 여행 가려고 다들 준비를 칼을 갈고 있죠. 그래서 호텔 레저 업종 네 중추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갖고 온 게.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업체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그냥 대형 게임 업체예요.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그 하반기 때 게임 업체들이 랠리를 펼쳤던 게 뭐 NFT든 P2E라는 게 뭐예요? Play to Earn. 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히트를 쳐서 이제 게임 업체들이 랠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원조가 이 회사입니다. 20년 전부터 아이템 판매라든가 물론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이제 해외에서 지금 되는 건데 이 원조격인 회사고 작년 가을에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한국이랑 대만 쪽에서 순위가 계속적으로 1등, 수주째 1등을, 네, 수주째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이랑 대만에 좀 특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북미나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자 최근에 각광을 받는 NFT와 이 P2E 게임을
새롭게 선보일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원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게임주들이 엄청 올랐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가 메리트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사실 그런 이슈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덩달아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뻔히 아는 대형 게임 업체다. 아, 오늘 아주 알찬 강의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 종목이 뭔지는 한번 녹화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예. 자, 오늘도 알찬 강의 전해주신 우리 송기훈 전문가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력, 선생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심은재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단체 인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력, 선생님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